그때 박재호가 맞짱 떴던 대단한 사람이 유승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데 도대체 왜 김신은 유승민을 성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을 받지 않았으며 당시에도 왜 비난받지 않았을까? 이중성 없어요. 해자는 있었지만 원래 있던 해자보다 앞으로 나가는 바람이 오히려 약화됐어요. 적에게서 고지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갔어요. 의경들은 성안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 공격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 부대가 1500명을 끌고 찾았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하면 진주성, 한산, 행주대첩을 꼽습니다. 근데 솔직히 행주대첩은 조금 그 전략적 의미가 떨어지긴 하는데 진주대첩과 한산대첩은 임진왜란의 운명을 바꾼 전투가 맞습니다. 오늘은 진주성 전투의 실상을 미스터리 추적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유승인 부대 사건입니다. 9월 24일에 일본군 2만이 진주성을 향해 출발합니다. 일본군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군이 진로는 김해에서 창원을 지나 함안을 거쳐 진주로 오는 길입니다. 조선군과 일본군의 첫 전투는 창원에서 벌어집니다. 창원성에는 경상우병사였던 유승인 장군이 지키고 있었죠. 유승인은 지난번 곽재호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곽재호 장군이 한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수령을 보더니 너는 이 수령이란 놈이 감히 도망을 쳐 이러고 이제 죽인다고 화를 당겼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도 만만치 않아서 이놈이 감히 관원한테 화를 겨눠 그래갖고 둘이서 활겨누며 대치했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그때 곽재호와 이렇게 마주 맞짱 떴던 대단한 사람이 유승인입니다. 그 뒤에 공을 세워서 경상우병사로 승진하는데 당시 나이가 겨우 28살이었어요. 근데 정말 젊은 호프였는데 2만 명의 왜군이 다가오는데 당시 창원에는 2천 명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개로 한번 나가보는데 그 지난번 탕금대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충주성을 지킬 것이냐 고개를 지킬 것이냐 똑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러나서 창원성을 지킵니다. 25일에 일본군이 창원성을 공격해요. 잘 싸우다가 할 수 없이 성을 포기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병력은 잘 보존을 해가지고 1,000명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창원성을 점령하고 다음날 함안을 점령하죠. 그리고 이제 군대는 그냥 그 전투를 끝나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함안에서 진주성으로 오기까지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진주성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때 유승인은 남은 병력을 거느리고 진주성으로 합류하러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스터리가 벌어지는데 당시 진주성의 책임자였던 진주 목사 김시민이 유승인 부대의 입성을 거부한 겁니다. 유승인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동문 밖에,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동문 밖에 그 함안에서 진주로 들어오는 게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 쪽에 주둔했거나 아니면 진주성을 이제 배경에다 놓고 성문 앞에 해자나 하천을 중심으로 주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동문 밖쪽에 어딘가 주둔했다고 하는데 이때 사천 현감이었던 정등렬이 300명 정도, 가베량의 권관, 임시 군관이었던 주대청이 100명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고 합세합니다. 이래서 이제 경상우병사 유승인의 부대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요. 사천현감 정등렬은 이전에 김시민과 함께 사천을 탈환했던 임진왜란 초기 전역에서 사실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얘기가 많은데 용감하게 싸워서 공적을 세웠던 몇 안 되는 장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유승인과 정등렬 나름 한가닥 하는 장군들이 진주성 동문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데 10월 1일에 일본군이 진주성으로 육박합니다. 유승인 부대는 동문 밖에서 일본군과 맞아 싸우다가 전멸하게 됩니다. 유승인도 전사하고 정등렬도 전사합니다. 이 사건은 전사를 잘 아시는 분만 아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죠. 도대체 왜 김시민은 유승인을 성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김시민이 유승민의 입성을 거절했다는 게 정설인데
그렇다면 김시민은 유승민 부대의 전멸에 심각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을 받지 않았으며 당시에도 왜 비난받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진주성 전투의 미스터리 두 번째는 진주성의 이상한 확장 공사입니다. 진주는 대읍이면서 전략 요충, 방어력도 강한 그런 드문 도시입니다. 그게 뭐가 드문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통 도시는 산성에 이제 방어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주는 도시 중심부가 그대로 이제 전술적으로도 강한 요새가 되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평양입니다. 진주가 또 이제 리틀 평양인데 좀 안타까운 게 진주가 조금 북쪽에 있었더라면 남북으로 오가는 전쟁 때 정말 많은 활약을 했을 텐데 진주뿐이라는 죄송합니다. 이게 워낙 맨 남쪽에 있다 보니까 그 보통 이렇게 남북 북쪽에서 우린 적이 쳐들어오니까 뭐 진주까지 올 일이 없어요. 거기까지 와서 우리나라 망했게. 그래서 이제 그 이 전략 요충, 이 천혜 요충이 이제 별 빛을 못 봤는데 어느 때 빛을 보냐면 이제 동서로 싸울 때. 대표적인 경우가 후삼국 시대죠. 후삼국 시대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 진주성이 후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전에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진주성의 방어시설을 강화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주성이 어떻게 해서 요새며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그림을 보고 얘기해야 돼서 가끔 화면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북쪽에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뱅 둘러진 절벽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주변 북쪽으로는 산이 빙 둘러서 감고 있습니다. 성은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되는데 이게 진주는 산이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강이 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딱 중간 지점도 이렇게 흘러요. 그것도 아주 꺾이면서.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단구로 이루어진 아주 멋진 절벽이 있어요. 이거야 뭐 진짜 하늘이 낸 곳이죠. 이래서 이게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런데 바위 절벽으로 쌓여진 부분을 벗어나서 확장한 부분이 이제 평지에 노출이 되니까 여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앞에다 해자를 두릅니다. 이 해자를 굉장히 크게 둘렀어요. 다행히 남쪽 남강 말고 그 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유가 또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물이 충분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진주성도를 보면 북쪽 부분 평야에 아주 상당히 넓은 물이 가득한 해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남강이 첫 번째 메인 해자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 남쪽과 서쪽에 바위절벽이 떠 있고 동쪽으로는 넓은 해자를 파서 방어를 보완했습니다. 요게 조선 초기에 만들었던 성입니다. 자, 그런데 임진왜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더 방어를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성이 동쪽으로 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빨간 선 부분처럼 크게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확장을 했더니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해자가 약화됩니다. 해자가 있긴 있는데 이전보다 약화돼요. 그 다음에 원래 해자가 있던 습지 자리에 성을 쌓다 보니까 성벽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가 이게 또 골치 아픈 건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 앞쪽으로 언덕들이 구릉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너무 근접해 버려가지고 저 언덕 위에서 보면은 성벽이 관측되게 되는 거죠. 진주성 전투에서 동문 쪽에서 장군들이 총에 맞아 전사한 경우가 꽤 많은데 어쩌면 이런 구조 때문에 저격병들한테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바람직한 형태로 축성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이 잘못된 축성을 반성을 하고 다시 쌓았던 조선 후기의 성을 보면 정확히 답이 나와요. 이것은 1852년에 그린 진주성도인데요. 이것은 조선 후기의 성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북쪽의 해자는 여전히 크죠. 그런데 동쪽으로 돌아 나오는 것을 보면 하천이 작아서 해자가 작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의 해자는 여전히 크죠. 그리고 동문 쪽으로 가는 하천이 흐르면서 자연 해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성이 있던 자리는 이것보다 훨씬 확장돼서 지금 점선 부분을 보이는 데 있었는데 거기를 축소한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간 부분. 한 당구가 만들어주는 자연 방어벽, 담장 같은 방어벽이 있는데
중간에 있던 동쪽 능선에다가 내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진주성 유적에 요 내성 부분을 약간 축소해서 복원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조선 후기 성을 구조로 보면 첫째, 내성이 생겨서 이중성이 됐고요. 동쪽에 성벽이 축소되면서 그 앞에 해자가 다시 재기능을 하게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성의 방어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저는 해자, 그리고 이 내성을 포함한 이중성벽 구조, 그 다음에 치와 탑을 들겠어요. 근데 치와 탑은 사실 우리나라 성에서는 설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치는 좀 보강이 덜 됐어도 이중성벽과 해자가 제대로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임진왜란을 방비한다고 쌓은 성의 문제는 뭐냐? 이중성 없어요. 해자는 있었지만 원래 있던 해자보다 앞으로 나가는 바람이 오히려 약화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구릉하고 가까워지는 바람에 적에게서 고지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갔어요. 성을 방어력을 보완하려면 전투 예상 지점을 보는 게 중요해요. 진주성의 내성 부분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문제는 동쪽 부분이에요. 여기가 평지거든요. 근데 여기를 더 확장을 했어요. 결국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의 주 공공 목표가 될 부분을 방어시설을 보완한 게 아니라 성벽을 늘려서 평지로 늘리는 바람에 위험성만 더 높였고 성을 넓히기만 했을 뿐 성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기본 시설은 안 했다. 진주성 전투의 세 번째 미스터리는 이러고도 어떻게 이겼냐는 겁니다. 잠깐 보세요. 성은 기형적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진주성에서 데리고 있는 김시민이 데리고 있는 병력은 3,800명 정도입니다. 원래 3,500명의 곤양군수 이광학의 병력 100명 정도 합세하고 조금 더해서 한 3,8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일본군의 병력은 2만. 아무리 수성전이 적은 병력으로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병력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런데다가 성은 기형적으로 확장이 됐어요. 이 3,800명의 병력은 확장된 성을 커버하기에는 충분한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자, 성은 커지고 병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곽재우, 뭐 정인홍, 그다음 최경애 밖에서 의병들은 성 안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기자를 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승인 부대가 1,500명을 끌고 찾았습니다. 그것도 당시 명망 있는 장군의 명망 있는 부대예요. 그런데 김시민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있던 부대는 성에 있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전멸해버렸어요. 이거는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휘관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이 제가 뽑은 진주성 전투의 3대 미스터리입니다.